I be busy ba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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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in'. Yeah, I be busy ba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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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ballin'.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미스코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봤는데요. 가을 무드인데 뿌연 잿빛이 같이 섞여서 좀 힙해 보이는, 하지만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이 컬러 느낌은 다 에뛰드 하입 카키 에디션으로 완성했는데요. 이번에 카키 컬렉션들이 좀 나오면서 이 팔레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번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베이스는 오늘도 헤라 불쿠 사용할 거고요. 23N 컬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뜯어놨더니 복불복이에요. 근데 다 쓴 걸 가져왔네요. 알뜰하게 꾹꾹 눌러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라 블랙 쿠션은 너무 영상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이미 할 만한 설명은 다 했어요. 그냥 요즘 제일 최애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너무 더워졌잖아요. 약간 가을 맛보기로 잠깐 줬다가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어요. 아, 촉촉하게 나온 신상 쿠션들 좀 뜯어서 써볼까 했는데 다시 헤라 불쿠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날씨가 더워졌을 때는 촉촉한 쿠션 쓰면 그 장점 하나도 안 느껴지고 단점밖에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쿠션들은 일단 그냥 제형 테스트 해보고 제대로 쓰는 거는 좀 선선해졌을 때부터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나라 여름이 5월부터 8월 정도까지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9월 신상들로 가을 신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촉촉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 가을 겨울 신상 나오는 시기를 살짝 늦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색조야 뭐 상관없다 쳐도 베이스는 괜히 이렇게 더운데 촉촉하고 막 그렇게 영양감 넘치는 거 나왔다가 괜히 단점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보니까 기상청에서도 이 우리나라 계절의 주기를 조금 바꿀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름이 너무 길어. 지금 무심코 옆을 봤더니 더샘 팁 컨실러 이 증정용 제품이 손에 잡혀서 1.5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 사용할게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언제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로 이런 부분들만 좀 커버할게요. 뭐 커버할 때도 많이 없긴 해요. 쿠션 퍼프로 두들기겠습니다. 오늘은 에뛰드 하입 카키 사용해서 메이크업 할 건데요. 진짜 이 제품 없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찾아 헤맸어요. 사무실에 나오면서부터 제 계획은 오늘 에뛰드 하입 카키를 찍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제품이 없으니까 너무 멘붕인 거예요. 근데 또 그거 아니어도 찍을 게 많으니까 힌스 립스쿨을 찍어야겠다 하고 힌스 제품을 봤는데 분명 정리를 해놨는데 왜 몇 컬러가 없는 걸까요, 지금? 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멘붕이다 하면서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멍 때리다가 하입 카키 깔려있는 걸 보고 드디어 발굴해냈습니다. 아,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애 너무 잘 놔뒀더라고요.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루스 파우더고요. 이게 양이 진짜 많아서 써도 써도 줄지 않네요. 항상 라벤더 컬러 쓰는데 유분기 잘 잡아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뽀송하게 눌러줄게요. 이번 가을 겨울은 카키 컬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도 이번에 카키 2기 컬렉션 나왔잖아요. 그것도 리뷰 요청이 좀 많았는데 그거랑 이번 이 에뛰드 하입 카키랑 또 제가 스포를 봤는데 루미르에서도 카키 팔레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카키들이 우르르 나오지? 조금 설렜잖아요. 라떼 카키가 한번 완전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카키 컬러인데 되게 오묘한 그런 색이 있었어요. 막 이집션, 에리카 막 이런 컬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카키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쁜데 그때의 카키 느낌이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번에 이 에뛰드 하입 카키 팔레트고요.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로 브로우 그릴 건데 그 전에 한번 팔레트 싹 훑어드릴게요. 이 팔레트는 카키를 메인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카키 컬러는 하나 정도고요. 나머지 컬러는 완전 채도 낮은 좀 뮤트한 컬러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채도 싹 빠진 힙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구성이고요. 카키 컬러 이용하면 조금 더 유니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완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시멘트 같은 컬러감들이 들어있어서 얘네들로 눈썹을 1차로 채워주려고 해요. 그래야 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1차로 이렇게 눈썹을 좀 채워놔줄게요. 그리고 오늘도
브로우 마스카라도 하긴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섀도우까지 하고 조화를 좀 보면서 컬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눈썹을 아예 컨실러로 지워버릴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시도하기에는 너무 엄한 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컬러는 이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이런 베이지 핑크빛이 섞여있는 요 컬러 쓸게요. 요걸로 한번 베이스를 넓게 얹어볼게요. 요것도 요렇게 봤을 때에 비해서 눈두덩이에 얹으니까 좀 잿빛이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오! 벌써 잿빛이야. 오케이. 근데 사실 저는 하이카키 컬렉션은 요 팔레트보다 얼굴선 브라이트너랑 픽싱 틴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구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트는 하나만 샀고요. 얼굴선 브라이트는 두 세트 쟁였어요. 네, 팔레트는 일단 써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패키지가 너무 힙해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그런지 패키지가 기존의 에뛰드랑은 좀 달라요. 다음 컬러는 요거 갈게요. 요거 가운데 베이지 브라운 컬러. 얘도 꽤나 채도가 빠져 있거든요. 하는 김에 쉐딩도 요 친구들로 한번 해볼까? 아, 나 코쉐딩 안 했구나. 뭐 아이 메이크업하고 하죠, 간만에. 저 가운데 있는 컬러가 생각보다 음영이 안 쌓여요, 지금. 그래, 막 명도 차이가 눈에 띄게 있진 않았어. 그쵸? 색이 안 쌓였어요. 지금 약간 심드렁해지고 있다. 좀 과감하게 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브라운 가겠어요. 아, 너무 한 번에 브라운 가면 좀 그러니까 섞읍시다. 방금 바른 요 컬러랑 브라운 섞어서 갈게요. 아주 은은하게 음영이 들어갔어요. 진짜 은은하네. 들어간 듯안 들어간 듯 들어갔다. 오! 오케이. 이 팔레트 그 특유의 뿌연 잿빛이 좀 있어요. 그쵸? 지금 슬슬 느끼고 계시죠?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지금 선택한 컬러들이 완전 시멘트 컬러들은 아니어서 난 슬플 때 힙합을 춰 만큼의 완전 푸른 잿빛으로 가고 있진 않아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최대한 여기 있는 이 회색 친구들을 좀 외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음영 준 컬러 삼각존에도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카키 갑시다. 도전. 재밌겠다. 지금 이 카키 컬러를 제가 한번 손바닥에 발라서 봤는데 꽤나 메탈릭한 쉬머예요. 그래서 최대한 너무 높게 바르면은 진짜 오, 안될것 같고 높게 바르더라도 위에는 너무 쌓지 않아야 될것 같아. 오,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카키를 얹어주고 반대쪽도. 와, 이거 카키 진짜 카키다. 근데 카키가 완전 매트였으면 살짝 얼룩덜룩하게 발리거나 컨트롤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요거는 쉬머 제형이라서 카키를 오묘하게 바르기 좋아요. 제 기억 속에도 예전에 유행했던 카키 컬러들이 요런 쉬머한 제형이었거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스모키한 컬러들이었는데 요거는 진짜 카키인데 묘하게 잿빛 섞인 카키. 야상색. 이렇게 블렌딩 좀 해줄게요. 요 마지막 브라운 컬러 좀 묻혀서 지금 너무 카키잖아요. 카키 앞뒤를 좀 브라운으로 살짝 눌러줄게요. 이렇게 앞쪽이랑 뒤쪽 살짝 브라운으로 눌러서 아, 이 브라운 컬러도 진짜 발색이 진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승에는 안 차는데 이 카키랑 연결시키기에는 나쁘지 않네요. 아니야, 승에 안 차. 카키 발색은 딱 좋았는데 이 브라운 발색이 생각보다 너무 약해요. 이 팔레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카키 스모키까지 가는 팔레트는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요, 언니? 언니 지금 굉장히 스모키해요라고 할수 있지만 제 기준 스모키의 발색은 아닙니다, 지금. 요렇게. 그리고 언더 쪽에는 이 브라운이랑 카키를 섞어줄게요. 그래서 카키 브라운으로 만들어서 주색을 이렇게 뚜껑에 해준 다음에 삼각존 카키 브라운으로 입혀줍니다. 카키 브라운을 원했는데 약간 잿빛이 됐어요. 쓰고 싶은 아이라이너 컬러가 있어. 딱이야. 노베브 듀얼 아이라이너 중에서 차콜 블랙 컬러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살짝 눈을 당겨서 아이라인을 그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싹 그리기 편하거든요. 짠! 오늘은 또 라인을 좀 올려 그리려고요. 아, 역시 땡겨서 그려주면은 라인이 더 깔끔하게 싹 빠져. 좋아.
그리고 미세 면봉으로 또 땡겨. 싹. 그리고 가운데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 제가 또 마침 뮤드에 보니까 카키 컬러 마스카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키 컬러 마스카라를 언더에 바르고 위에는 또 살짝 그레이로 바르고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라인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차콜 블랙이 블랙은 블랙인데 약간 힘 빠진 블랙이어서 너무 딱이에요. 진짜 딱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완전 잿빛 컬러 있어요. 이 그레이시한 요 친구. 그 요것도 어두운 그레이가 아니어서 이렇게 발랐을 때 얘가 블렌딩이 될까 싶기는 하지만 한번 좀 찌그려 볼게요. 그냥 라인이 조금 더 차콜처럼 됐다. 근데 이 분위기에는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라인 블렌딩 하면서 살짝 라인 경계 뿌옇게 만들어 줄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속눈썹 붙일 건데, 속눈썹은 요즘에 요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1호, 퓨어 데일리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갑자기 요거에 꽂혀서 요거 요즘에 맨날 맨날 붙이고 있는데, 요거 붙일게요. 요쪽에 붙였고요. 반대쪽도 붙여줄게요. 속눈썹 붙이는 거야. 저 맨날 붙이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통짜로 된걸 제가 잘라서 붙였다면, 요거는 이미 가닥가닥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를 필요 없이 그냥 한땀한땀 붙이면 되고, 깜빡 속눈썹 일기둥처럼 정말 한 가닥 한 가닥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각 한 4개 정도 붙이면 딱이거든요. 근데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거 대비 엄청 자연스러워서 이 속눈썹을 특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에 공연하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수업 동안에 퍼포먼스를 나가서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공연을 하는 그런 수업들인데 작년 여름에도 했었어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거 똑같이 OFD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워킹 클래스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게 완전 막바지거든요. 이제 안무 다 마가고 막 최종 연습 막 앞두고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연습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근데 그 추가 연습이 잡히는 날에는 아무리 저녁에 잡혀도 그 스케줄이 딱 걸려 있으니까 촬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뭐 재촬영을 엄청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영상 하나 촬영할 때 특히 리뷰 영상은 정말 시간을 오래 두고 찍기도 하고 뒤에 뭔가 스케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고 촬영에 온전히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제품 컷, 요즘에 제품 컷도 막 거의 2시간, 3시간씩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때가 좀 있는데 요즘 시간에 쫓기면서 촬영하는 게 싫어서 촬영은 진짜 아무것도 스케줄이 없는 날 하는 걸 선호해요. 근데 단체 생활이잖아요. 연습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짬을 내서 계속 연습을 잡고 연습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이번 주에 부족했어요. 그냥 연습 가기 전에 다 찍고 가면 되지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변수가 많이 생겨. 마치 오늘 이 제품을 못 찾아서 한 시간 동안 찾아 헤맨 것처럼. 맨 앞에는 좀 작게 잘라가지고 붙여줄게요. 됐어. 다 붙였다. 다 붙였으면 이걸 한 번에 다내 속눈썹이랑 잡아서 뷰러를 찝어줘요. 이 속눈썹이 뷰러를 안 찝으면 엄청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뷰러를 찝으면 확 화려해져요. 원래 이 속눈썹 2호를 더 좋아했는데 1호가 더 마음에 들게 된 계기가 요거예요. 2호는 뷰러가 잘안 먹어요. 근데 1호는 이렇게 뷰러가 잘 먹어서 조금 더 화려하게, 좀 자연스럽게 조정하기 좋더라고요. 위에 속눈썹에는 요것도 같이 구매한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거의 에뛰드 하입 카키 스페셜입니다. 요 하입 카키 에디션으로 나온 콤보 마스카라 애쉬 블랙이에요. 요 콤보 마스카라는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영에는 입점이 안 되어 있는 에뛰드의 신상 마스카라였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만들어주는 그런 마스카라였거든요. 저는 원래 요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빛 같은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속눈썹 붙이고 써도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컬렉션으로 나왔으니 괜찮게 잘 뭉쳐지는 것 같다. 이거 별로면은 그 에뛰드 컬픽스 중에 그레이 브라운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오! 낫배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점점 이 카키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쵸? 제가 사실 영상에서는 매번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했다가 지우고 해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약간 그 시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크게 느껴서 한동안 일하기 전에 그 시간의 압박? 요런 것 때문에 엄청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증세가 심해서 좀 안정제를 먹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요거 제품이 없어져서 그걸 찾는데 이걸 메이크업을 찍고 또 이따가 연습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와 그렇게 시간 타임 리밋이 생기니까 갑자기 막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직 막 공황이나 이런 건 아니어서 금방 가라앉히고 제품 찾고 좀 진정해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무튼 요거 때문에 한동안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를 예약해서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고 있어요. 요즘에 PT 안 받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유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너무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일단 위에 속눈썹 마스카라는 요렇게 해줬고요. 언더가 지금 너무너무 밋밋하잖아요. 요걸 이제 또 채워줄게요. 요 작업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요 컬러랑 요 브라운 컬러 살짝 요거 2대 1 정도로 도색할게요. 발색이 나올까? 나오네요. 저 브라운 컬러가 생각보다 발색이 진하지 않아서 조금 더 많이 섞어줘도 될 것 같고 그냥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애교 스타일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반대쪽도 라인을 조금 더 뺄까? 이렇게 보니까 라인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서 라인 조금 더 길게 이 세면봉으로 싹 정리해서 옆에서 보면 짱 길어요. 요 정도 앞에서 보면은 별로 안 길어 보입니다. 요 정도 길이로 좀 쫙 빼줄게요. 요거 투쿨포스쿨 아이시 컬러 얘로 한번 초벌 밝혀주고요. 지금 일부러 그 카키 브라운 안쪽에 음영 준 부분 피해서 더 아래쪽으로 얇게 한 줄 정도만 밝혀줬어요. 애교살에는 요거 쓸게요. 에뛰드 페이스 브라이트너. 요거 원래 얼굴선 브라이트너였잖아요. 로지 컬러. 그러니까 포셀린이랑 로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제 취향은 포셀린이긴 했는데 요 로지 컬러 애교살에 바를게요. 왠지 애교살에는 로지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요걸로 애교살 밝혀주겠습니다. 이 얼굴선 브라이트너, 페이스 브라이트너 이름 바뀌었죠? 페이스 브라이트너가 완전 쉬머리한 펄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이런 얼굴 볼륨 살려주는 약간 매트해 보이는 질감의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뭐 볼륨 파우더인데 약간 쉬머리한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눈 앞머리까지 살짝 이렇게 바를게요.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고 오늘 괜히 시도하고 싶은 게 이 라인 아래쪽 이렇게 유상한가? 일단 시도 라인 아래쪽에 조금 밝혀서 별로 티는 안 난다 이렇게 해주고요. 카키 컬러로 언더를 조금 더 채워줄게요. 이 카키의 존재감이 지금 너무 사라졌어. 지금 그 누구도 내가 카키 바른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카키 컬러 이렇게 삼각존 채워줬고요. 카키 마스카라로 언더를 바르겠습니다. 요거 뮤드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고요. 6호 딥 퍼브 컬러예요. 근데 오늘 언더 카키가 잘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저의 이 메탈 마스카라 다 쓰고 남은 어플리케이터 달궈서 언더를 좀 아래로 미리 눌러서 컬링 시켜줄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발라주면 조금 더 아래로 예쁘게 발리겠죠? 요거 오늘 쓰려고 구매하고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얘가 카키인데 막 밝은 카키는 아니고 마스카라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한 무슨 초록이라 해야 될까? 염록소색? 그런 재질이에요. 오 되게 진한 나뭇잎색이다. 오 좀 지저분해서 자기들끼리 뭉쳐지게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카키인 거 티 안 나죠? 아무튼 반대쪽도 하고 다시 나타낼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낼게요. 카키가 들어있기는 한데 되게 잿빛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팔레트여서 좀 회색빛에 가까운 카키 메이크업이 됐어요. 지금 조금 고민인 게 여기에 있는 컬러로 한번 쉐딩을 해볼까 싶거든요. 해보고 별로면 바로 다른 쉐딩으로 덮을 거니까 한번 시도나 해볼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거거든요? 나쁜가? 나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초벌용으로는 괜찮은데 완전 진하게 제 스타일대로 넣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겠네요. 요걸로 쉐딩 초벌 주듯이 깔아놓고 제가 평소에 쓰는 쉐딩 컬러 발라도 괜찮겠다 싶어요. 뭔가 섀도우가 같이 연장돼서 쉐딩이 된 듯한 그런 색감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또 여기 살짝 콧대 끊어주고 지금 잿빛이니까 페리페라 3호 그레이시 쿨 컬러의 제일 어두운 컬러 이걸로 쉐딩 포인트 넣어줄게요. 코를 깎아줍시다.
지금 실컷 전체적으로 이렇게 잿빛으로 맞춰놨는데 다른 웜한 쉐딩 쓰면 아쉬우니까 쿨한 쉐딩으로 좀 톤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이 앞부분 파우더로 조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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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파우더가 이렇게 많이 어머 제가 안 보면서 묻혔다가 이렇게 왈칵 쏟아졌어요. 블러셔는 요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아 고민된단 말이죠? 여기서 한번 써볼까? 요거 안쓴 컬러가 하나 있거든요. 약간 그 잿빛 핑크. 여기 이 잿빛 핑크인 친구가 있는데 얘를 블러셔로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으니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핑크 발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핑크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 예쁘다.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스마일 모양대로 광대를 앞볼부터 발라줄게요. 저는 조금 더 발색이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진했으면 좋겠어. 여기에 요거 바를게요. 롬앤 베러덴치크 베리던. 왠지 여기에서 살짝 뒤쪽만 베리던으로 눌러줘도 잘 연결될 것 같아서 아예 웜하게 갈까 했는데 요 살짝 모브로 눌러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치크는 요 정도로 할게요. 이제 에뛰드 페이스 브라이트너 포셀린 컬러 쓸 거예요. 요 포셀린 컬러가 진짜 예쁜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베이지빛의 컬러고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발라보면은 보이시죠? 엄청 실키하게 광이 도는데 자연스럽게 양감이 살아요. 여기도 이렇게 손으로 바르셔도 엄청 실키해서 괜찮아요. 오, 괜찮죠? 도전. 원래 제가 펄감이 많은 애들은 절대 이마에 안 바르는데 제가 여기가 좀 꺼져 있거든요. 얘는 펄감이 많지 않아서 이런 데 발라도 많이 부각 안될것 같아서 살짝 눈썹 위쪽 꺼진 부분에 써볼게요. 이렇게. 오, 살아났다. 툴은 페리페라 쉐딩에 같이 주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브러쉬로 쓰고 있어요. 오, 눈썹 위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 진짜 도전인데. 뭐 망하면은 어쩔 수 없지. 눈 밑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부각된다. 그래도 짝꿍을 맞춰줄게요. 여기는 요철 안 되겠어요. 살짝. 여기도 한번. 오! 여기도. 지금 할수 있는 데는 다 해보고 있어요. 테스트. 아닌 것 같아. 여기 지금 엄청 사이버틱해졌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 그냥, 오, 다행이다. 쿠션으로 살짝 덮으니까 좀 죽었어요. 이 친구들은 콧대랑 이마 볼륨 요 정도만 씁시다. 뭐, 턱이랑 이런데. 나비 좋은 요철 많은 분들은 안될것 같아요. 이제 립 남았는데 하이카키 컬렉션으로 픽싱 틴트 두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제또 에뛰드 립 중에 픽싱 틴트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나온 두 컬러가 너무 제 스타일이란 말이죠. 이게 포기 핑크. 살짝 이런 안개 낀 뭔가 연어색의 핑크 더 섞인 그런 색감이고요. 이 컬러는 헤이즐넛 모브. 이게 내 거다. 이거 발라야지. 요런 완전 밝은 회색 섞인 모브 색이에요. 둘다좀 밝은 회색기가 도는 컬러입니다. 저는 헤이즐넛 모브 바를게요. 하트퍼센트 립펜슬 살몬 베이지 쓸게요. 얘를 요 며칠간 진짜 베이지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살몬 베이지였어. 얘가 진짜 립라인 커버가 잘 돼요. 이렇게. 폴리카 누베이지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누베이지는 조금 더 밝아요. 좀 피부톤이 밝은 분들한테 더잘 어울리고 제가 쓰면은 진짜 입술 색까지 톤업 시켜주는 색감이거든요. 근데 이 살몬 베이지는 딱 입술 색 커버되면서 살짝 제 피부톤이랑은 좀 다르게 입술 색처럼 표현을 해주는 컬러여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주고 잘 픽싱되게 눌러진 다음에 더샘 립펜슬 토피 컬러로 살짝 아래쪽만 좀 넣어줄게요. 여기는 너무 제가 그림자를 위로 그리면은 갑자기 트위티 같아져서 별로고 진짜 입술 라인 가깝게만 그림자 넣어줄게요. 그리고 헤이즐넛 모브 바르겠습니다. 포기 핑크 발라도 예쁠 것 같기는 해. 근데 헤이즐넛 모브가 더 취향이에요. 와, 이거지. 와, 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바르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 아, 이걸로 치크할 걸. 그래도 잘 어울렸겠다. 그리고 코 밑에만 살짝 쉐딩 영역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뭔가 입술에서 이 색감이 비쳐 올라온 것처럼. 그래. 눈썹은 에스쁘아 픽싱 카라 중에서 쿨그레이 컬러 쓸게요. 이걸로 눈썹을 조금
조금 연하게 해주되 이 잿빛 카키랑 좀 맞춰서 이렇게 에스쁘아 픽싱 카라 요즘에 엄청 쓰잖아요. 이 컬러로 따지면은 쿨그레이 컬러가 이 세 가지 나와 있는 컬러 중에 조금 어두운 편이고요. 이렇게 흑발인 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컬러 눌러주기 좋은 색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토프 컬러. 토프 컬러는 웜쿨 다 사용하기 좋은 컬러감인데 그거는 좀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눈썹 만들어주는 색감이고 베이지가 제일 밝아요. 그래서 베이지는 밝은 염색모나 탈색모도 쓸 수 있고 저도 좀 눈썹 존재감을 완전 눌러서 힙하게 만들어줄 때 베이지 컬러 많이 쓰고 베이지는 또 라이트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했을 때 눈썹이 너무 진하면 그 색감이 안 사니까 그런 메이크업에도 같이 맞춰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 메이크업 끝입니다. 머리는 그냥 이 상태에 이렇게 핀만 꽂아줬어요. 이거 집게핀인데 되게 귀엽죠? 그리고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고요. 지금 메이크업은 아까랑 똑같은데 콧등 여기가 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쉐딩으로 조금 더 진하게 끊어줬어요. 오늘은 사실 다른 타사 제품들보다는 에뛰드 하이프 카키 에디션 이용해서 거의 풀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치크 정도만 롬앤 제품 베리던 컬러 같이 데려와서 썼는데 지금 메이크업 너무 괜찮죠? 이 하이프 카키 에디션 팔레트로 스모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팔레트 자체가 스모키를 하기에는 발색이 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그 뿌연 잿빛의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 카키가 포인트로 가미된 팔레트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연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팔레트가 잿빛이긴 하지만 좀 뿌연, 안개 낀 느낌의 잿빛이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클리오보다는 조금 더 웨어러블해요. 조금 덜 잿빛? 클리오의 그 힙합울처 팔레트는 되게 쿨한 잿빛으로 올라와서 제 피부톤이랑 많이 부딪혔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카키가 섞여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잿빛이어도 그렇게 엄하게 올라오진 않았다. 이번 에디션은 전체적으로 립도 그렇고 팔레트도 그렇고 뮤트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립 컬러 선택만 잘하시면 웜쿨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하이프 카키 리뷰랑 메이크업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추석 연휴 모두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I'll be busy burning, burning.